라면 먹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먹어볼 건 CU에서 나온 매콤 순살, 매콤 순살 치킨 빅 바빠라는 제품인데요. 매콤 순살 치킨에다가 카레밥과 카레 소스가 들어간 제품인데, 한정판이 됩니다. 뭘 이거 한정판으로 팔아? 뭐 어차피 뭐 편의점에서 파는 건 다 한정판이죠. 팔다가 안 팔리면 끝나는 거니까. 자, 하여튼 먹는데 225g에 495kcal. 495kcal면은 줄넘기 한 50분 정도 하시는다고 해서, 이게 앞으로 이렇게 얘기했어. 칼로리 얘기하지 말고, 아, 줄넘기 50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만큼 돼요. 물론 이제, 그, 기초대사량이나 그런 거 있지만, 보통적으로 운동을 했을 때 칼로리 소비 보신다면 대충 줄넘기 셔션 하시면 한 50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2,000원이고요. 매콤 순살, 그렇게 치킨 크런치 태국산 들어가 있고, 닭다리살 쫄깃할 것 같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뒤쪽에 보시면 청탑에서 제조했고요. 영양성분 보시면 당류가 9g, 그 다음에 나트륨이 64%, 나트륨이 상당히 높은 편이네요. 포화지방도 40%, 지방도 45%, 조금 영양성분은 안 좋아서 맛은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 이렇게 열어주시면 전자레인지 돌려갖고 왔고요. 자, 아이고, 야, 뚜껑까지 빠지면 어떡하냐. 자, 이렇게 잡아주셔서 드시면 되겠고요. 자, 앞에 치킨 닭다리살 들어있고, 요건 뒤쪽 카레 쪽 들어있는 거고, 자, 안에 한번 열어봅시다. 자, 쪽에 뭐 카레 같은 거 살짝 돌아가 있는 정도 되겠습니다. 자, 들어가 있고 양도 꽤 많은 듯한 느낌인데, 자, 우선 한꺼번에 같이 먹어보죠. 뭐 닭다리살이라고 그러는데 느낌은 그냥 가슴살처럼 약간 좀 퍽퍽한 느낌 들어가 있고요. 자, 이번엔 카레밥만 따로 먹어봅시다. 그냥 뭐 너무 자극적이지 않은 적당한 정도의 카레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뭐 이렇게 카레향이 나긴 나는데, 그래서 뭐 강한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자, 이번 치킨 쪽 한번 먹어봅시다. 치킨 쪽. 그냥 닭다리살을 갈아갖고 눌렀는지, 그 세븐일레븐이나 GS25에서 그 닭다리살로 만든 치킨, 그 통살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상당히 쫄깃한 느낌이 나는데, 요건 좀 그런 면에서 좀 아쉬운 느낌이 납니다. 조금 닭가슴살 같은 느낌? 약간 퍽퍽한 느낌이 나고요. 그 매운맛은 생각보다 강하진 않네요. 아직 않고 뭐 적당한 정도? 근데 뭐 이거 한정판으로 만들었지. 저 올해는 못 갖고 왔는데 느낌 인기가 없어. 이게 뭐 카레밥인데 맛은 뭐 적당히 간간해서 괜찮은 것 같고요. 약간 조금 매콤한 느낌은 나긴 하지만 뭐 매운 정도는 아니어서 그냥 적당히 드시기에 뭐 괜찮은 정도의 제품으로, 그냥 가격은 2,000원 정도로 하긴 하지만 좀 양도 꽤 푸짐해서 먹을만 하긴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먹다 보니까 살짝 매콤한 그 맛이 나는데, 뭐 고추장 매운 것보다는 약간 그 후추의 매운 느낌? 그런 게 살짝 드는 정도네요. 자, 그런 제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니까 참고하셔서 맛있게 드셔보시는지 맛있는지 만들어가시고. 그래서 손은 가네.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도 두근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